시나리오라 한다 함은 에디 세 줄을 하는 거잖아요. 아니 그래도 10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아 있네. 한 2500선에서 해볼게요. 아 이거 아닌 것 같긴 한데. 근데 에디 에픽 합성하면 에픽이 나오나요? 이거 유니크도 올라가나요? 유니크도 되지 않나요?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합성을 해보도록 할게요. 과연 에디 에픽만 사서 합성을 하면 얼마 정도 나올지. 손해만 안 봤으면 좋겠다. 근데 세줄 띄우는 거 말고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낮은 것 같은데. 아, 예, 한번 결과물 보도록 할게요. 아, 인트 나오고요. 아, 뭔가 좀 허무하다. 아니, 이거 너무 세 줄이 좀. 나머지 일을 해볼게요. 일단은 걔 망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. 마지막 합성이 될것 같네요. 아, 돈만 더 날라갔어요. 아니 두 줄이 2,900만 원인데, 아 그냥 노적 에픽 가격으로 팔아야 될것 같아요. 한 1,800에 팔게요. 자,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. 얼마나 개손해를 봤는지. 마음이 참 씁쓸한데요. 1.8, 2.3, 2.8, 3.5, 3.5. 계산해 본 결과 6억 4,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. 17억 쓰고 대강 10억 잃었다. 돈 벌러다가 돈을 더 잃었어요. 다음부터 에디셔널 에픽은 합성하지 않도록 할게요. 이거 한 번만 해볼까요? 다음부터 에디셔널 에픽은 합성하지 않도록 할게요. 나 진짜 땡기는데. 담력 리크를 사가지고 세 줄을 띄운 뒤에 거짓말처럼 저도 이제 40억에 파는 거죠. 아 근데 진짜 너무 비싸다. 나 50억만 해볼까요? 아안 돼요. 30억만 할게요. 이게 10만원치인가요? 9세트밖에 안 되는구나. 아 근데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후회하고 있거든요, 지금. 아, 이거 참, 좀 후회가 되는데 말인데요.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. 꿈 같은, 희망 같은 도박은 아니었던 걸로. 10만 원이 없어지고 있어요. 아니, 왜두 줄도 안 나와요? 아, 이거 개, 30억 버렸는데 이거 두 줄을 판매한다고 되는 건가요? 20억! 올려놓고 천천히 내릴게요. 손에는 20억 봤어요. 아, 씁쓸하네. 도박의 삶이란 이런 것인가? 오늘 벌써 30억을 잃었어요. 마음이 아프네요.